제 엄마라고? 야! 좀 약간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원래 아무런 그런 거 없었는데 장난치는 거였는데 차 내가 살게요. 나중에 그쪽이 사요. 그랬을 때 심장 저리 했다. 오 미쳤다. 남자들 뭔지 이해하죠. 남자들 뭔지 이해하죠. 그거 주세요. 어. 저기 구석에 앉으면 안 될까? 아, 네, 좋아요. 어디? 거기 앉아. 근데 구석이 없다. 그냥 여기 앉아요. 이거 좀 약간 주작 같다. 앉으세요. 휴대폰 뭐 써요? Galaxy 8 Plus. 휴대폰 줘보세요. 그냥 동대문에서 산 건데. 난 이런 색깔, 이런 형광색. 형광색. 저도 형광색 좋아해. 통하는구나. 아, 맞다, 맞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아, 제가 잠깐이라도 출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중에 사야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이거 H 아니야? 이거? 이거는 세븐인데? 아. 아까 전화한 휴대폰이. 나도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 그건 이거 괜찮아요. 제가 그거 입고. 아니, 조금 있다가 하면 돼. 그건 뭐죠? 그거 입고. 아, 꽂는 거? 네, 언니한테 딱. 왜냐면. 아니, 이거 하나가. 아니, 사올 테니까. 아, 조금이라도 많이 입으면 돼. 조금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러 갈 때 맞을게. 왜요? 가려고? 아니, 가려고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자고. 아. 얘기하자. 나도 중국 친구 있는데. 강남. 저요? 아, 잠깐만. 효과 열어줄까? 어, 네. 따뜻한 거 좋아해. 근데 이거 너무 뜨겁잖아. 근데 중국 분이신데 한국말 잘할 게 신기하다. 제가 한국에서 항상 살았어요. 몇 년 살았대? 오래 살았네. 학교 다니고. 아니에요, 저 여기 다시 간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가 다른 거지. 아, 선생님이구나. 아니야, 여러 가지 해요. 아, 여러 가지. 아무튼 중국어 가지고 있어. 중국어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가지고 있어. 중국어 말고 다른 거 배우고 싶은데? 연애하는 방법? 중국 스타일로? 아, 근데 저도 그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스타일로? 서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내가 알기로 중국에는 여자가 더 세다고 알고 있거든. 아, 그거도 상관은 달라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 아, 저요? 그냥 되게 현모양처냥? 현모양처? 진짜? 아, 네. 그니까 내가 듣기로는 중국 여자가 기가 좀 세가지고. 조금? 근데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내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나 이걸 크게 얘기해봤어. 어, 멋있다. 멋있다고? 멋있다. 예뻐요. 맨날 봐. 아니, 그냥 뭐 거의 맨날 하는데 쉽게 하는 듯이. 저도 이 근처 살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좀 가봤어요. 여기 근처 사나? 어, 이 근처 사나? 아, 그래요? 아, 좋다. 그럼 가깝네요. 아, 그 자꾸 드라이브 얘기 좀 그만해요.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 시간에 남자랑 여자랑 드라이브 하면 뭔가 무드 있잖아. 무드 뭔지 알아요? 네. 로맨틱한 무드. 아, 무비 말고. 무비 안 해. 그래, 자꾸 드라이버라 그러는데. 나중에 하자. 괜찮지?
근데 진짜 아이컨택 안 한다. 아, 미안스러워요? 아니, 내가 원래 눈 마주치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 다들 좀 약간 너무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냐고 뭐라 그러더라고. 아, 내가 만지라고 다 나 좋아하는데? 쳐다보는 거. 너무 많지 않나? 나 이렇게 사자이니까 사장 뭡니까? 사자 아 맞다 중국 분들은 그 원래 한국은 혈액형 따지는데 중국 분들은 별자리 따지잖아. 와 그렇진 않아. 나 중국 친구 있다니까. 오 그래요? 여자애 여자친? 아 정여친 아니야 그러면 무슨 자리 별자리? 사슬자리? 11월달이 생일이야? 한국분이 잘 모르거든. 근데 사슬자리랑 사슬자리랑 잘 맞나? 사슬자리랑? 모르겠다고? 네, 잘못만 알아가면 됐어. 저는 딱 사슬자리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형? 네. 이형 단점은 좀 마음 여는 게 어렵죠. 아... 근데 한번 열리면 완전 적극적이고 올인하고 자기 남자만 바라보고. 오... 근데 좀 약간 이기적인 그런 게 이기적인 의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형은 좀 다혈질 같은 거 화 잘래? 근데 혈액형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뭔가 주작 같다 방송이. 주차는 거? 주작. 이보다? 조작. 아 이보다 뭐 이미 상의해서 그런 거? 어? 그건 무슨 주작이 미리 우리가 얘기해놓고 이렇게 만난 거야. 아 대박. 모르겠다. 처음 봤잖아. 근데 막 아까 강남역 지나갈 때 막 남자들 말 걸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그럼 뭐라 그래? 지금 통화 중이야. 지금 통화 중이라고? 네. 이름이 뭐야? 뭐 얘기 안 해도 돼. 불편한데. 나중에 얘기해줘도 돼. 바로. 네. 취미생활이 뭐야? 되게 많아. 집에 있는 거 좋아해? 집에 있는 거. 뭐야? 집에 있어? 집에서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아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뭐 미국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드라마 요즘 뭐가 핫해요? 요즘에는 제목을 제가 다 기억 못해가지고. 바쁜데 드라마 보는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4-5시간? 4-5시간? 일하고 방송하고 나머지는 내 자유시간. 그럼 집이 있는 거지? 그냥 나가서 드라마 보고 뭐 음악 듣고 그냥 가끔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거 없어. 왜? 내 다섯 시간 밖에 안 돼. 아 본인이 몇 시간 일하는데? 여섯 시간. 내 다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이나 거기서 거기 안 돼? 여덟 시간. 아 저도 8시간 에이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여행 갔다 온 게 홍콩이랑 마카오 갔다 온 거. 아... 언제 한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아 이거 화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좀 약간 CCTV 느낌? CCTV 느낌? 중국 CCTV요? 한국 CCTV. 아니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한국 그 CCTV 붙이잖아. 중국은 CCTV, 와, 한국에서 MBC, KBS 이런 거 있잖아요. SBS 큰 방송국 있는 중국에서는 큰 방송국에 중국 정부가 있어요. CCTV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CCTV 붙이는 거예요. 아. 어, 우리 CCTV 이렇게 유명해? 이렇게 했어요. 아. 나중에 보고 봤는데 이거 CCTV 아니고 그냥 정말 CCTV. 어, 맞아요. 신기했어, 엄청. 아, 재밌다. 아, 예, 미안해요. 아, 미안. 어, 비꼬는 거 들켜버렸네. 어, 얼굴 빨개졌는데? 아, 진짜 재밌었어. 아, 진짜 아니야. 그냥 원래 이거 빨개. 아, 근데 진짜 아재 개그 좋아하는 건가? 진짜 아재 개그 아니에요. 나의 경험. 아, 경험. 아재 개그 좋아해요. 한국 아재 개그 재밌어. 그럼 약간 표현 잘하시는 분인가? 남자한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거예요? 막 친구 사이는 그냥 표현하죠. 아니, boyfriend. boyfriend? 맨 처음에 사귈 때? 나 보고 싶다 그러고 좋아한다고 막. 아, 그럼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애교도 부리고? 남자친구인데. 나 최근에 좀 약간 이상형이 바뀌었거든. 표현 잘하는 여자가 좋아. 저도 표현 잘하는 남자 좋아. 만약에 표현 잘 말로 표현하는 거? 얘기해야지. 아니, 왜? 아니, 거의 한국 사람인데? 내 드림도 알아듣는데? 아. 면허 있어요? 한국에서 땄어. 아, 한국에서? 네, 전공 영어 과외. 근데 중국어로 시험 보잖아, 그죠? 아, 진짜요? 한국 학원 다녀. 피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기능, 물어줘. 근데 말 진짜 잘한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몸매가 좋아서 그러는데, 이런 촬영이나 그런 것도 해? 모델링. 아. 그냥 가끔씩 친구 전사하는데 도와주는 것 뿐이야. 아, 쇼핑몰? 거기 쇼핑몰 이름 혹시 알 수 있어요? 중구에서. 아, 중구에서. 근데 동대문 말은 찍어서. 아, 동대문에 뛰어가서 중국에서 공장에 찍어서 파는구나. 그게 눈이 그렇게 짭짤하다고 하더라고. 저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오, 좋네요.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고요? 아니, 뭐라는 거야? 저 강남자거든요? 아, 귀엽다. 너 말 싫어요? 어, 그거 완전 상상자네요. 귀엽다는 이제 살아서 없다 이런 식인데? 듣는 말이. 아, 진짜요? 귀엽다. 네. 어, 귀여워요. 아, 우리 기준에서? 어, 말 다 들어요? 대박. 우리말 들리지? 그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좀 달달하다고 지금 저렇게 다 빨리 올라오고. 여자분은 아예 카메라를 신경을 안 쓰는데? 왜? 네? 그럼 언제 돌아가요? 어디? 중국에. 그럼 모르겠다. 아마 한국에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럼 모르겠다. 근데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비자는 어디 다 아, 잠깐, 하트 올리지 마라. 보란나, 진짜. 하트는 올리는데. 하트는 싫어. 예쁘다고. 사랑인 것 같아. 아니, 아니. 계속 사랑한다고. 아니, 노래소를 줄여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밖에 테라스 안 될까? 잠깐만요. 아. 테라스 가자. 의자 다 정리하셨어.
우리가 너무 착하다. 다 정리하고. 야, 여기 되게 좋아한다, 그쵸? 응, 여기 앉아. 5분에 빠진 다. 아, 오빠 다. 네, 그 5분에 빠진 다 좋아해요. 아,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그거 좋아해요. 왜냐면 그쵸. 5분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튀긴 거 말고 그런 거 구운 거 좋아하는구나. 네, 구운 거 좋아하고 구운 거 좋아해요. 아, 저 밖에 있어요. 어디서? 경상도. 경상도는 어디? 부산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우리가 아직 안 친하니까 표준어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편해지면 좋겠어요. 어, 사투리도 써도 돼요. 나 거의 안 하니까. 밥 먹었나? 먹었어. 사투리 쓴 거야? 네. 다 먹었나? 이뻐 뭐 이쁘게? 하나? 와, 땡큐 초영님 감사합니다. 땡큐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누가 나한테 30만 원 줬거든. 와우. 매력 되게 많으시잖아. 여자 아니었어요? 남자. 와우. 이쁘다고 쓰신 거예요? 아, 전에 쓰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 전에. 그. 제가 만나기 전에 아니었어요. 아니, 본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썼으니까. 이뻐, 이뻐. 그니까. 2828을 썼거든요? 아, 이거 우리 같이 있을 때요? 어. 본문으로? 방금 전에 썼는데, 방금 전에. 응, 못 봤어요. 뭐죠? NK초이. 와우.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쵸? 저런 차 어때요? 저런 차 괜찮아요. 차는 괜찮은데 그 차 안에서는 어떠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 페라리가 지나갔거든요. 페라리, 발라리. 아, 중국어로는 어, 그렇게 발라리. 발음 비슷했어. 벤츠는 어떻게 읽어? 벤츠. 오, 욕하는 거 같노. 욕하는 거는 더 많아. 다른 거 더 읽어. BMW는 어떻게 읽어? 마우마. 람보르기니. 람보, 이거 비슷해요. 람보지니. 비슷하다. 지니. 지니. 람보지니. 원래 람보. 근데 강남에서 타는 그 그런 외제차들은 허세한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차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정말 부자들은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 이 새끼들아 니들. 아니 자꾸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차 자랑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와 되게 빡. 뭐 하신 거예요 다들?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냐면 7,000명. 와우. 근데 중국에도 이런 인터넷 방송이 있잖아. 거기는 막 몇십만 명씩 본다던데. 괜찮아요? 중국 방송 한 적 있어요? 옛날에 친구랑 친구 아이들인데 한국 왔을 때 그 친구. 그때 몇 명 봤어요? 몇만 원. 몇만 명 봤다고? 그 친구 예뻐요? 그 친구요? 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예쁘지 않았지만 저 친구. 아니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아니에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현남노래인데 저하고는 뭐예요? 한국에 대해 잘 아신다. 네, 몰라요. 무슨 노래 좋아해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네? 노래 하나 불러주셨어요? 노래 불러달라고? 네. 왜? 갑자기? 듣고 싶어서. 왠지 딱 봐도 노래 잘 하는 사람은 좋다. 봐도, 발라도 돼요? 발라요. 근데 너무 이래서 이렇게 불러달라 그러면 부끄럽지 않나? BJ니까 저는 잘하세요. BJ니까? 네. 해야 된다고? 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미 밖에 있으니까 뭐 어때? 이런 거지. 할게요. 아, 어우, 잠깐만. 정말로야?
와우, 잠시만 봤습니다. 해줄게요. 무슨 노래요? 메림이라고 알아요? 지금 들면 알 거예요, 제가. 그러면 부를게요. 네. 조금만 불러도 되죠? 어, 네네네. 비 내리는 날에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되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돼주고 더운 날엔 바람이 될게. 정말 따뜻한 노래다. 여기까지만. 와, 완전 100점. 100점. 답가, 아! 답가 불러줘야 되지 않나? 아, 갈까요? 답가. 답가? 저도 불러야 되는데요. 짧게. 짧게. 쳐다볼 때 자꾸 입술 쳐다보는 것 같다. 눈 보고 있어요? 아니 눈 아니고 그냥 이쪽 쪽. 아 이쪽 쪽. 네, 계속 눈 이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입술 봤다가 눈 봤다가 그런 거. 그쵸, 왔다 갔다 해야 돼. 뽀뽀하는 거 좋아해요? 남자 친구 하나 좋죠? 그거야 뭐 누구나. 닦아 한 소절. 하다 볼게요. 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할 수 있는 일을. 천천히 생각해봐요. 알겠습니다. 중국 노래인데 괜찮아요? 천밀밀이 뭐야? 아, 천밀밀 제발. 천밀밀 아주 옛날 완전 올드 스타일입니다. 옷이 생신 정말. 그쵸 그쵸. 아, 천밀밀 완전 옛날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별분도 써주신가요? 써주죠. 아까 30만 원. 그분이요? 아, 그분 위해서 제가 불러주죠. 만약 다른 사람은 진짜. 어, 그래요? 어. 아, 미안하대. 완전 옛날일 거예요. 미안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거 불러달래요. 아, 그래요? 제가 부르면 상 주실 거예요? 상 뭐 드릴까요? 원하는 거 드릴게요. 소원 들어드릴게요. 그럼 칭찬해주세요. 알겠어요. 별본수는 칭찬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칭찬해드릴게요. 어떻게? 아, 모르겠다. 짧게 불러주셔도 돼요. 부끄러우시니까, 사람들, 길에 사람들도 있고. 네? 부끄럽잖아. 저요? 형 중국 가라. 아니 계속 한국에 있는다잖아. 조민민이 10개 감사합니다. 중국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중국 사람이니까 나한테 중국 가서 가라는 거야. 같이 저 이런 스타일이야. 사실 R&B 좋아해요. 불러주세요. 남자 노랜데? 네. 나 이런 랩 이런 R&B 좋아해. R&B요? 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랩 아니야? 근데 완전 이 가수는 완전 래퍼 아니고 R&B 하는 거. 어. 쇼미춤. 쇼미더머 좋아요? 야. 지코 좋아하니까. 아, 지코. 이거 어떻게 불러요? 아, 불러요? 따라가 볼게요. 아직 진지하시다고. 아니 가사 이거 안 맞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이상한 노래 꺼봐.
그럴까 봐. 파인.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달달한 노래 불러 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달달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너무 공격적이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아, 죄송할 것까지 없고. 한번 해볼게요. 달달한 거. 그럼 뭐죠? 러블리한. 네, 그건 또 이름이 있는데 한국에서. 무슨 장? 무반주로 불러줘도 돼요. 이렇게요. 아니면 몰래 차고 어떻게? 놀리지 마요. 아니 처음 단서만 안 돼서 놀렸고 이렇게 그냥 할게요. 좋아하는 카페 우셔리베 긴장이란 내 你说你有点难追想让我知难而退礼物不需挑最贵只要想写的诺言印在刚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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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잘한다고 하트 막 올라오고 난리 났다. 목소리 좋다고. 잘하네. 잘하네. 아니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가사 내용이 뭐예요? 사랑 얘기. 아 사랑. 사랑. 마지막 남자친구가 언제? 좀 됐어. 왜 연애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냥 저한테 맞는 사람 아직 안 만나. 아 뭘 어제야 무슨 소리야?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직 없어서 연애를 못하고 있다. 노래 진짜 잘 불렀어. 늦지 마요. 아니 진짜 잘 불렀다니까. 아니에요. 아 진짜 잘 불렀다니까. 운전 되면 목소리 안 나와. 그 빠져요. 근데 잘 하던데? 잘 했어요. 잘 했어요. 스킨십 좋아해요? 네? 스킨십. 근데 누구? 아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하는 스킨십 좋아해요. 남자친구 하면은 항상 always 문제 없죠.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남자친구 그치, 그치. 스킨십 안 드는. 아, 그치 그치. 왜 남자친구? 아 그치 그치. 남자친구랑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와야 와야 지금 이 시간에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집에 언제 갈 거예요? 집에 언제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아마 아침 먹을 거. 어? 좀 이따가 뭐? 아침. 아침에.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어, 집에다가. 그럼 아침까지 계속 혼자서 노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 왜냐면 어차피 집에 가면 제가 커피를 되게 예민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후에는 너무 사람 많아야 되는데 너무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커피 두 잔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 마시고 오후에 커피 아마 한 주씩 후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왜냐면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니까. 아니 집에 좀만 있다 간다 그러면 데려다 주려고 했거든요. 아 나도 집에 가는 길이니까. 어? 아니 저 신사 여기요. 신사 어딘데? 삼성? 이쪽? 아, 이쪽이 어디지? 서초동인가? 역삼동? 여기가 어딘지 다 아는데, 강남역인 거 아는데. 어, 그럼 안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간다 그러면 집에 데려다 준다고 주려고 했는데 위험하잖아 걸어가.
아, 맨날 걸어. 근데 위험해요. 맞아. 요즘 진짜 남자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따라서 손 잡고 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콩이 있어요. 아, 콩이 있어요. 배웠다고? 네. 싸움 잘해요? 네. 여기 한 대만 때려봐. 에이, 아니에요. 왜? 네. 손 매워서. 제가 먼저 때릴게요. 때려봐요. 아니, 안 했지. 뭐야? 뭐야? 콩쿠팬더야? 콩쿠팬더. 아, 뭘 선빵남이 좀 조용히 하세요. 소림사 출신이라고. 소림사 출신 아니죠? 네. 가발 아니죠? 아, 가바. 맞아요. 맞다. 아, 아니잖아. 근데 방송하면서 되게 예쁜 여자 많이 봤겠다. 그쵸? 그냥 뭐. 말 걸고 정화분 잘하고.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닌 게, 왜냐면 저는 원래 집에서 막 방송해. 그래요? 근데 오늘 대박.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야. 오. 나왔는데 딱 이런 분을 만난 거야. 나 원래 집에서 만난 거야. 아, 대박.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운명이 영어로 뭐지? 그거 이랑 제가 게스트님 이랑 했나요? 근데 이제 나 You're my best. 그런가? 한국 노래? 네. 어? 안 들려. 잠시만요. 근데 지금 통화 걸리겠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뭘 데스노트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웃는다. 아니, 난 너무 귀여워. 스트는 조용히 하세요. 아. 통화할게. 조용히 하세요. 집에서 방송한다고. 그냥 대화. 사람들이랑. 이게 마이크 되게 잘하시면 마이크 좀 맞죠? 그냥 뭐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는 거지. 그러다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아, 오늘은 왜 갑자기 나오는지. 그냥 주말인데 전에는 주말에 그냥 집에서 항상 했죠. 근데 주위에 있는 DJ들이 다 오늘 밖에 나와서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집에서만 있기 좀 우울하다 그래야 되나? 사람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나왔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이거 봐야 되죠. 나? 봐요? 나 안 봐도 돼요. 가오대고 안 봐도 되고. 안 보면 소품 어떻게 하죠? 아, 지금? 지금은 나 본인이랑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우, 와우. 아니, 얘들이랑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 오, 잘. 아, 친한 사람이에요? 친해요? 아, 얘들이랑 친하냐고요? 네. 뭐, 친한 사람도 있고, 뭐, 안 친한 사람도 있고. 다 친했으면 좋겠어. 신경 쓰지 말래, 자기. 왜? 잘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신경 안 써. 완전 착해요. 와, 한국 사람 다 이렇게 착해요. 대박이다. 대박. 그치? 자꾸 방송 끄래요. 왜요? 둘이 얘기하라고. 오,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배려해지. 우리가 지금은 방송이 켜져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송이 꺼지면 더 진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중국에서는 그냥 다 친구야. 아, 한국에서 있죠. 뭐 나이 맨날 나이 따지고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30대 오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있어요. 그냥 우리 다 친구야. 뭐 친구? 그런 거 있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반드시 언니, 오빠, 동생 뭐. 뭐. 그치. 그런 거 좀 그러네. 원래
한국 사람들이 위아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데 뭐 서로서로 맞춰가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그 말 했잖아. 그냥 끄고 둘이 얘기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거는 진짜 한 3명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심 방송한다고. 사심이 뭔지 알아? 알아요. 혼자서 막.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오빠도 보니까 멋있으면 다 오빠도 할게요. 아니 케이 오빠는 저랑 반대 얘기하기도 싫어요. 막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아 방송 중이니까? 아. 뭐야 과거에 비기했던 거 아니야? 과거는 안 했지만 이해하는 거 어때요? 궁금하네. 아 그래요? 아프리카 TV 한번 해봐요. 아 정말로요? 그럼 근데 나의 사부님 되네요? 사부님? 사부님 맞죠.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춤 추는 거? 춤 잘 추죠? 춤 배우면 잘 추겠죠. 지금은 못 추고? 지금 못 했어요. 아마 노래 있을 그런 거 뭐 그런 분위기 있으면 출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춤 되지 않을까? 사부님 진짜 귀엽다. 사부님 귀염 귀염. 근데 내가 선생님 선생님? 아 사부님이 더 좋아. 왜요? 그냥 선생님은 너무 딱딱하잖아. 아 그래요? 쌤? 아 쌤! 쌤! 딱딱하지 않죠. 딱딱하지. 아 그래도 싫어요. 그냥 가르쳐주기 싫다봐. 너 내가? 아니 그러니까 사부님 귀엽다고 부르는 게 듣기 좋다고. 케이스 쌤 좋네. 근데 한국 방송보다는 중국 방송이 훨씬 더 나을걸요? 그거는 컨텐츠 따라 좀 다르지. 만약에 제가 근데 보는 인원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냥 한국에 주문하면 컨텐츠 완전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막 한국에서는 뭐 정말 이게 컨텐츠 하면 중국어 관련된 걸 할 수 있고, 근데 중국을 공부하는 시장 지금 되게 크잖아요. 그럼 그 부분 사람은 아마 날 버텨보겠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 있으면 아마 한국 문화 이런 게 미안하고, 그럼 그 사람은 중국어 대화할 필요 없으니까 컨텐츠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궁금점 있죠. 만약에 한국 문화 소개하는데 내가 중국어 봐서 중국어로 하면은 그럼 이거 안 되겠죠? 한국 사람도 근데 내가 듣기로는 중국 방송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방송 키면 무조건 많이 본다고.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쪽 방송 하시는 분. 아마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많이 방송 한국에 뭐가 많이 보면 중국 사람들 한국에 있을 때 방송 하더라도 뭐 그냥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막 욕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말 진짜 잘한다. 그러면 나 가면 뭐 할 거예요? 가요? 그럼 사람 구경 좀 하고 집에 가라고. 아 사람 구경하다가? 무슨 전화? 내 통이 나와 있는데? 어? 아 이게 본인 번호잖아요, 그죠? 네. 이름 저장 좀 해줘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슨, 아, 그냥 해? 이거 나는 못해요. 난 그거 할까요? 삼성도가 해줘요. 나, 이거. 아, 그거 없어요? 어떻게 받고. 아, 안 받고 싶어요. 아, 이거 아닌데? 아이고. 아, 괜찮아요. 아, 이거 모르겠다, 정말. 아, 그럼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쳐줄게요. 어.
한국 이름은 뭐예요? 한국 이름. 아 이게 한국 이름이에요? 네. 중국 이름은 뭐예요? 중국 이름은 그냥 그 발음 비슷해요. 어... 발음 비슷하죠. 이름 예쁘다. 어 그렇게 하면 들린다. 그럼 이름 뭐? 내 본명? 아 이거는 내 본명. 어 닉네임. 단독네? 다들 알아요? 어 다 알아요. 난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아 어. 박중규. 중국어로 어떻게 읽어요? 그, 중은 중고이 중자, 규는 무슨 규요? 무거울 중. 아 무거운 중. 규는 뭐예요? 규는 별규. 태생이 별창으로 태어난 거지. 무거울 중에 별규. 별? 그 별? 별, 하늘. 스타. 별규라고 해요? 어, 별규. 아, 법규 아니에요. 예. 그럼 별자스타.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중규는 가운데 중에 빡규라고. 뒤지고 싶냐? 혼난다. 와규라니요. 어떻게 읽어 그거? 중국어로? 중괴야, 중괴. 중괴야? 중괴. 중괴야. 박은? 벼, 벼. 벼 중괴야? 야 없어. 야는 그냥 어디 주세요. 어디 주세요. 중괴. 네. 중괴요? 중괴. 중괴. 朴仲괴. 朴仲괴. 我是朴仲괴. 我是朴仲괴. 大家好，我是朴仲괴. 나한테 혹시 중국어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나 못 알아듣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첫 느낌이나 아니면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좀 길게 중국어 하는 거 좀 예뻐 보여서. 어 그냥만 얘기해도 되죠? 어쨌든 나한테 나한테 하고 싶은 말. 今天见到你很高兴，然后没想到可以在这里见到你，就是我的荣幸。然后希望我们可以成为好朋友。然后你长得很帅，又帅又可爱。 끝났어. 어때요? 아니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야 통역사 없냐? 아 통역사 계셔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집에 가라 그랬다고? 아 귀엽게 생겼다 그랬다고? 귀엽게 생겼다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생겼다고? 니도 어 나도? 어 니 아 너도 아, 사투리 사투리 니도 니도 사투리. 나도 이렇게 니도 와 완전 똑같네요 이거. 근데 난 필름 안 붙였어. 대박 필름? 네 이거. 근데 어차피 강화유리라서 없어도 되지. 그건 나요. 나 이거 아는 형이 붙여줘서 의리로 붙이고 있는 거. 깨질 때까지 그냥 쓰는 거. 깨졌어요. 대박. 와 의리 여기. 와 진짜네요? 언제 깨졌어? 아 몰랐어요? 네. 아 이거 A. 이건 A씨.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 지금 A 플러스도 깨졌는데. 아는 동생이 부자네요. 아 저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럼 이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는 나 통신사 여러 가지 다 오버해요? 왜요? 통신사 세 개 다 있어. 왜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지역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는데 거기는 잘 안 터진다 SK가. 네. 그럼 AD 걸로 틀고. 아 그런 거요? 필요하니 그 산 거죠. 부자는 아니야. 부자 되세요. 부자 뭐? 부자 되세요. 아 그냥 아 부자. 부자 되세요. 네. 다시 할게요. 너무 건강한 채팅이에요. 건강한 얘기한다고? 시청자 되게 싫어.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와 완전 중국어 잘하는 줄 아는 사람 많네. 류류류 붙이면은 대박 이런 거지. 설마 중국 사람이야? 봐봐 류류류 붙이는 사람. 네 케이오가 봐봐. 666잖아요. 어 666. 네 그거는 중국에서 지금 방송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짱이다 대박이다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엄지 이런 거. 아니요 그냥 6 그거 그 발음 중국어 다른 중국 단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 중국어 잘 아세요? 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 그 중국어 아는 척 하지 마라. 따라가시네 그쵸. 아는 척 하지 마라. 뉴뉴뉴 1,2,3,4,5,6,7,8,9,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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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하는 말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던가? 그냥 이런 말 하면 좋아한다 이런 거. 어, 중성한테? 응. 남자라면 어, 니 형 쇠. 니 형 쇠. 잘생겼다. 여자한테는 니 형 漂亮. 니 형 漂亮. 네. 네. 谢谢. 谢谢. 제가 谢谢. 아, 고맙다. 오. 어, 네. 알지, 알지, 알지. 오. 알지. 알아요. 어, 완전 지금 가을 된거죠. 니. 니 형 漂亮. 니 형 漂亮. 니 형 쇠. 니 형 쇠. 아니, 남자인데. 아. 니 형 쇠. 그럼 谢谢 하시면 되죠. 谢谢. 不客气. 我, 아, 어렵구만. 이 얼굴 쉐시라니요. 안녕하세요. 아, 원래 얘들이 좀 나를 약 올리는 걸 좋아해요.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게 다시 리액션 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만있어요? 혹시 한국말 읽을 줄 알아요? 네. 그러면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소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떡해요. 그거 뭐 보면서 이거 대답해주고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거 보면 돼요? 그거 안 봐도 돼요? 아, 이거 봐도 되고, 아, 이거 보여요? 아, 글자 잘 보여? 네, 열심히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든가, 이걸 보든가. 아, 아, 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게 왜 이렇게 느리죠? 몇 초 느리죠? 5초 느리려고. 3초?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그럼 제가 말 천천히 해야 되나요? 너무 빨라서? 아니, 너무 느려서. 드라, 뭐죠? 드라이브 가라고요?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요. 한국에서 드라이브 하면은 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 나 따뜻한 물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예뻐서. 근데 만약 안에 타면은 차 안 보이는데. 차는 K 오빠가 운전해서 예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빠 되게 착하죠? 말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를 되게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제가 잠시만요. 다 꼬였어요. 그럼 이분 제가 오늘 만나는 것 제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용건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말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그다가 잘생겼어요. 그쵸? 행운. 그쵸? 나의 행운입니다. 자. 왜요? 이거 뭐예요? 유자차. 와. 좋아요? 네. 아까 가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추울까봐. 나는 이거 물 한 더 한번 타려고 했어요. 와. 아, 이거 뜨거운 물? 이것도 네. 갖다 줄까요? 아니요. 와, 그냥 이건 먹을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나 손 씻고 왔어. 아,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네. 응? 아, 담배 피우는 사람 싫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그런 향도 돌아와서 잘 먹겠습니다. 왜 이걸로 사줘요? 그냥 아까 춥다는 아, 그...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 춥다고 이제 가을이다 그러길래. 원래 되게 착하죠? 와 대박. 이게 감기에 좀 좋아요. 아 난 유자차 좋아해요. 이게 되게 나초 느리죠? 네 느려요. 한 3초 5초? 그럼 우리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금연하자. 담배 피는 거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안 피면 좋죠? 건강해져야지. 남자친구 오래오래 사면 좋겠어요. 나는 애기 가질 때 끊으려고. 애기에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애기 가지기 전에 자기도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애기. 애기. 아직 애기다. 그냥. 그쵸? 자기도 아직 애기죠. 내가? 아, 남자는 다 애기요. 잘 됐든. 나 상남자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상남자, 근데 뭐. 애기 상남자? 아니. 이거 다른 사람들 산 남자들은 누구 앞에서는 뭐 가족 부모나 뭐 그렇지 않아요? 아 그쵸 네 나도 밖에는 그냥 서 있는데 집에 가면은 이러죠. 기린이라니요. 조용히 하세요. 어린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20대라고만 얘기했잖아. 저는 29이에요 그럼 이미 오빠죠. 큰 오빠라고? 아니 아니 오빠라고 안 해도 돼요. 편하게 불러도 돼요. 네. K? 네? 아니 뭐 그냥 K라고 불러도 돼요. 원래 중국은 그런 게 없다며. 서로 맞춰. 아니 원하는 대로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미 적응되니까. 아, 맨 처음에는 이해 안 가는데 지금 적응됐어요. 아 적응이 됐다. 네.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요? 혹시 여봉봉 알아요? 몰라요. 여봉봉이라고 불러요. 여봉봉 뭐예요? 이게 좀 나이가 차이가 나는 오빠한테 부르는.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여봉봉 해야 돼요? 저한테. 여봉봉? 왠지 이상해. 아니 여봉봉. 아 그래요? 여봉봉 무슨 뜻이 알려주세요. 왠지 지금 장난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잠시만 빨리 알려주세요. 다 아니. 웃고이잖아요. 사기꾼 한번 봐봐요. 아니 뭘 사기꾼이. 여보 뭐 알려주세요. 여보 이런 게 쓴다? 봐봐. 아. 여보 그럼 게다가 차라리 제가 그걸로 할게요. 그 뭐지 여보 말고 서반이만 할게요. 아. 참. 그러면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 글쎄요. 마음대로. 서방님의 반대말이 뭐지? 몰라요? 서방님의 반대말. 아, 부르기 싫으면 안 불러줘도 돼? 왜 물어봐? 아니, 그게 아니고, 서방님의 마누라?
마누라 아니겠죠. 마누라는 남편겠죠. 그 마누라는 남편이고 서방님이면 서방님은 옛날에 그 완전 조선시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서방님 되게 만약에 제가 한국 남자는 경험하면 되게 서방님 보고 싶어요. 왠지 그거 왜냐면 이보다 장난치면서 되게 살았어. 서방님 이렇게 집에 왔어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했다고 하고 한번 해보자. 우리 결혼했어요? 그럼 했다고 치고. 아니 그 프로그램 해도 된다고. 아, 그 운결을 하자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잠깐 운결? 여기 뭐야? KBS네? 그러면 제가 딱 일 끝나고 자 방송하다가 방송이 끝났어요. 아, 나 방송 끝났어. 끝났어요? 방송 끝났더라고. 네. 상황 극하죠, 상황 극. 네. 집에 오신 거예요, 지금? 행동해봐요. I'm sorry. 띵동. 나 일 끝나고 왔어. 아니 잠시만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 잠시만요. 감독님 잠깐만요. 예. 완전. 엔지. 죄송합니다. 그럼 좀 약간 마음을 가다듬고. 완전 되게 좋은 배우다. 그럼 이제